사람은요, 모른다고 해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잔이 꽉차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. 잔이 꽉차 있는 분이 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차라리 모른다는 분은 배우면 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예수님이에요. 바리새파들은 다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. 꽉찬 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대화해봐요. 씨알도 안 먹혀요. 바닷가로 가봐요. 어부들이 있어요. 그럼 너희 도 알아? 도를 아십니까? 모르는데요. 여기는 다 모르죠. 모른다는 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. 모르니까 들어요. 와, 저 양반 똑똑한 양반일세 하면서 들어요. 겁나 박식한데? 하면서. 근데 바리새파한테 가면 내가 더 박식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지 절대 예수 말을 듣진 않습니다.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너보다 박식해라는 시합을 자꾸 벌이자고 하지 배우려고 아무도 안 해요. 예수가 와도. 하나님 아들이 와도 아무도 안 배운다니까요. 근데 어부들한테 가니까 아무튼 뭐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주면 다 딸을 기세죠.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너 나보다 똑똑한데? 하면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마음만 유지하면요. 바리새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배울 수 있는데 왜 못 배우느냐? 잔이 꽉 차버린 사람은 더 어떻게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성경 전체에서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까지 하잖아요. 하나님한테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는 자들한테 이 성령을 허락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들한테, 이 어린아이란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. 영적인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모른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임하는데 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임하지 않더라.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또 엄청 합니다. 이 같은 내용을. 똑같아요. 어디 가서 안다고 하지 마세요. 그러면 내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요 정도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.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는 찜찜하다.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. 성령적인 거고. 진리에 있어서 내가 자명한지 찜찜한지도 모르신다.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. 왜 그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인지 아세요? 메타인지가 엉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, 그분은. 그런데 여러분, 모른다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.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. 저 그거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명한 사람입니다. 근데 이 헛똑똑이들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. 아니, 알 게 아닌데 대답을 합니다.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. 그러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. 그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이 나와도 대답합니다. 즉문즉설 막 다 대답해. 그 이상한 거죠. 다 대답을 할 리가 없죠. 한 사람이 그걸 다 경험했을 리도 없고 지금 예수님만큼 성령을 연구했을 리도 없는데 자기가 답을 다 한대요. 제가 볼 때 하느님보다 위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캐릭터를 그냥 그렇게 잡아가는 것뿐이에요. 그거 아닙니다. 바리새파들이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다 그런 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.